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 분석원 정상봉입니다. 기아의 3연전에서 3연패를 하면서 팬분들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했는데 또 NC와의 두 경기를 2연승을 하면서 위닝시리즈를 잡아냈는데 미호나 보호나 저희 팀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와의 3차전은 사실 1차전에서 아쉬운 패배, 2차전의 대패를 좀 만회해야 되는 그런 경기 속에서 김하성 선수의 선제 홈런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일 만에 등판한 한현희 선수가 직구 최고 구속 152km까지 뿌리긴 했는데 많은 공들이 140과 145 사이도 또 많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구와 부위 모두 좀 아쉬운 수치를 보였어요. 초반 경기를 어려운 흐름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추격자들이 다시 등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규빈, 김정우, 김재웅, 김동혁, 박승주 추격조들이 3연전 내내 고생한 시리즈가 된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김하성의 멀티 홈런을 제외하고는 상대 투수들을 전혀 공략해내지 못하면서 14개의 삼진을 당하고 3득점밖에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웠던 그런 경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1회에 상대 타자 김민식 선수가 강하게 슬라이스를 먹여서 친 타구를 뒤로 빠뜨리면서 대량 실점에 빈미를 허용했고 흐름이 결국 경기까지 이어지면서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데뷔 첫 선발이라 얼마나 좀 맥박도 엉키고 심장도 거짓말을 못했을 텐데 중아 우린 너 시책한 거 관심 없어. 우린 너가 시즌을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어떻게 장악하는지 그거에만 관심 있어. 신인은 기세야 기세. 주눅 들지 말고 화이팅 하자. 화이팅. 엔시와의 1차전은 모두가 손꼽아 기다렸던 브리검 선수의 그 모습 그대로 투구를 해줬는데 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모두 안정된 부위와 구속을 보여주면서 상대 타자들을 잘 잡아나갔고 본인에게 주어진 투구수를 다 소화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어 등판한 양현, 김상수, 안우진, 조상우 선수는 상대 타자들을 단 1회만 출루시키면서 완전히 얼려버리면서 필승조의 위용을 보여줬는데 필승조의 호투 뒤에는 저희 추격조가 고생을 해주면서 열심히 던져줬고 필승조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기는 경기에 나가서 호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김하성 선수가 결승 홈런을 쳐내면서 타선을 이끌었고 2회부터 5회까지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아간 점이 이날 경기의 승부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와의 2차전은 유키 선수가 메이닝 주자를 내보내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박병호, 김혜성, 김하성, 전병으로 이어지는 내야 그물망 수비가 가동되면서 계속 병살타가 나오고 범타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이 호투의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이닝 동안 3실점을 하긴 했는데 큰 흔들림 없이 상대 타자들에게 타이밍을 잘 뺏어냈고 많은 타자들을 땅볼로 유도하면서 본인의 투구를 이어갔던 점이 에이스로서의 위용을 드러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맞았을 때 저도 좀 놀랐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모습 또한 멋있고 되게 존경스러웠던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선은 5회에 3점 홈런으로 실점을 한 후에 바로 5회 말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박동원 선수가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낸 점이 큰 원동력이 되었고 7회 김하성 선수의 볼넷을 시작으로 허정엽 선수가 역전 결승타를 만들어낸 부분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터진 전병호 선수가 초구 슬라이더를 공략해서 벼락같은 홈런을 쳐냈는데 전병호 선수의 3런 홈런이 나오면서 완전히 승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닝시리즈를 확보하게 되는 기염을 토해내게 됩니다.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주카포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위대한 매니저죠. 제 친구인데 이성 매니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렇게 배트를 하지 말고 아이템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먼저 내가지고 바주카포가 받고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어요. 뭐 망원경도 달려있고 실제로 포탄이 나가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왔는데 경기 전 미팅 때 오윤 코치님이 미리 시범을 보여줬어요. 선수들한테 선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이날 홈런을 치게 된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SK랑 주말 3연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선수들이 SK를 상대할 때는 항상 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편이에요. 또 많은 바주카포를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